좀 양보해. 내가 가져가서 뭐 할까? 집에 4천만에 넘게 있는데. 집에 4천이 있어, 4천. 가져가서 뭐해? 저주비들 거 삥 뜯어서 뭐해? 하요, 하요. 자, 리저브 파밍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키브를 하실 때는 총은 그냥 거들 뿐입니다. 총은 없어요. 안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5를 두고 눌러서 남은 시간을 보셔야 돼. 27분이면 총을 좀 드셔야 돼. 왜냐면 PMC는 만날 수 있거든. 다시 탄창 좀 줄게요. 27분이면 지금 절반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면 PMC가 아직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헬멧 벙커 스폰했으면 헬멧 벙커 열심히 보고, 나는 피해스탄 60발이 필요하니까 퀘스트로. 네, 스케브예요. 스케브로 리저브 판매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음식들은 그냥 어차피 돈 안 되니까 마시세요. 그리고 유캡으로 좀 돈 벌기 좋은 곳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상자. 자고로 요런 상자, 공구 상자. 요런 게 돈이 됩니다. 봐봐요. 비싼 거 나왔죠? 이거 둘 다 비싸죠? 이렇게 공구 상자를 열어야 돈이 됩니다. 지갑, 아, 지금 더플백, 공구 상자. 요 두 가지가 돈이 돼요. 막 신없지 않게 까마귀를 하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맛있는 거면 지들이 다 처먹었어. 어설프게 뭐 까마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상자들 부지런히 까세요. 더플백이랑 공구 상자. 이것들 다 돈 되는 것들이죠? 이건 쾌템 거고. 스케브. 피에스탄? 피에스탄. 오, 프로피탈. 아니,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냥 보이면 몸 냠냠 하는 거지. 그거를 목적으로 게임하지 말란 소리. 보이면 당연히 먹어야지. 근데 간혹가다가 유캐브를 그냥 까마귀 하려고 그 게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진짜 돈은 더플팩이랑 그 상자에서 나와요. 공구 상자. 옷이랑 옷의 열쇠. 김장톡도 좋지. 가방만 크다면. 가방만 크면 김장톡도 좋죠. 저 이게 총소리나네. 너 저거 먹으러 가는구나. 우리 같이 가자. 마시는 거 있으면 너 줄게. 나 돈 많아. 발소리. 저 육해본가? 어? 저기 누워 있는데? 굿 홈즈. We no harm, I promise. 야, 목사 이리 와. 얘들아 일로와! 같이 먹자.
헬멧도 리그 필요 없고 설탕 너는 먹고 M6에도 좀 먹고 리그 필요 없고 어 이거 아씨 그 리그 가져가 버렸네. 이거 가져가고 바다 출혈 뭐 딱히 먹을 게 없다. 다 빼겠다고? 아이, 좀 양보해요. 유비들이잖아. 좀 양보해. 내가 가져가서 뭐할까? 집에 4천만에 넘게 있는데. 집에 4천이 있어, 4천. 가져가서 뭐해? 저 유비들 거 삥 뜯어서 뭐해? 이렇게 공구상자를 털라고. 이렇게 공구상자 만 원. 해주세요. 저라서 김장통 아 뭐지? 보급도 방금 보세요. 보급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였어? 그 사클 갑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보급에서 제일 맛있는 게 가방 하나 사클 갑바 하나 그게 다였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저 이거 총알도 비싼 거야. 내가 제일 비싼 거 하나 쏙 빼왔어. 심지어 내가 제일 비싼 것도 하나 쏙 빼왔어. 저기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중 하나가 이걸걸? 이거 한 발에 5,000원인가거든. 30발이지 535. 이게 15만원이야. 15만원. 내가 제일 비싼 거 뽑아왔어. 저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방 하나 있었던 거 같고 커다란 그리고 그 네 뭐 어택추 아니면 그거 같아요.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가방에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이것들 하나씩 털어주시고 공구상자 하나 있으니까 공구상자 털고 공구상자하고 더플백을 좀 털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구상자와 더플백 이런 거 상자 100날 열어봤지 좋은 거 안 나와. 무기상자 이런 거 열어봤자 물론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시간 낭비일 확률이 높아. 차라리 그 시간에 요 방 안에 있는 이거 택배기나 이런 게 다 만원 넘으니까 커플팩이나 하세요. 슈라우드 3만원 전구 만원. 그래도 돈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하다. 여기 보시면 이거 일십 백천 만십만 72만원 지금 나는 72만원치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저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회원님, 회원님이 공구상자랑 더플팩 열심히 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몰라요. 치키 브리키 빨치 브리키. 그러면 어떻게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분명히 맵을 잘 몰라서 잘 못하겠다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치시면 지도 나오거든요? 거기 지도에 이 공고상자 위치랑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아 시끄러워. 잠깐만. 이 정도로 드립시다. 어차피 누가 쏘면 죽어. 배신하면 그냥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모바일로 하면 이거 유료 서비스인데 WIP는 모바일로 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리저브가? 무료로? 모바일로 여기 맵진이 앱 다운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유료 결제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 더풀백 그리고 툴박스 요 두 개가 가장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서 요 건물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또 더풀백 있고 더풀백 있죠. 저걸 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사한테 더풀백 누가 털었고 그 다음 요 방인 것 같은데 이 방에 더풀백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파밍하시면 돈은 진짜 잘 벌릴 거예요. 리저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저브로 꼭 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뭐 리저브 올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리저브로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리저브에서 파밍을 하고 싶다. 모든 맵 다 파밍 잘하면 좋잖아요. 모든 맵을 다 할 줄 알면 좋으니까 리저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노가다를 반복하다 보면 더풀백 위치를 다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6캐브 돌리기만 하면 돈을 막 쭉쭉쭉쭉 뽑아낼 거예요. 83만원 이제 탈출합시다. 출구는 여기서 하이드오라고 익스트랙션 하면 홀인더월 4번 내가 유일하게 6캐브 탈출구를 잘하는 곳이 리저브야. 왜냐면 예전에는 리저브 처음 나왔을 때는 리저브가 꿈과 희망의 도시였거든. 그래서 6캐브 돌리면 무조건 리저브 왔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등대 가세요. 굳이 여기로 올 필요가 없어. 아무튼 70만원어치 번 것 같아요.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 2만원, 3만, 4만원, 5만원, 6만원. 아, 계산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상점에 팔 것들 팔고 나서 계산기 두들기자. 상점에 팔 것들 팔고 나서 두들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시세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 아줌마 시세를 막 이게 15,000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플리마켓 가격은 대충 아는데. 이렇게 하시고 내가 유일하게 스캐브 탈출구를 잘하는 맵이 등대는 이제 새로 공부했으니까 하는 거고 맵 만든다고 리저브밖에 없어. 다른 맵은 탈출구를 몰라. 스캐브는 리저브 원툴이로 하자. 자 일단 상자 일단 팔게요.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 14만 5천원. 15만 5천원. 17, 18만 5천원. 23만 5천원. 27. 28, 29, 30, 31.5. 34.5. 35, 36, 37, 38, 아, 48, 51, 52, 53. 모바일 주소가 아니라 모바일 앱.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그래, 10만원 더 계산했어. 65, 69, 75, 81, 82, 83, 84.5. 85, 86, 87, 88, 89.5, 90, 91, 92, 105만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추 한 80이라는 거지 완벽하게 80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충 이제 수수료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 벌었네요. 이렇습니다. 6회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사항. 아, 이게 얼마짜리지? 모르겠다. 그거 외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요새 워낙에 다 비싸가지고 그냥 뭘 줘도 다 비싸서 적당히 다 두고 오신 다음에 어 이거 만원 안 하잖아 싶으면 그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좋은 다음에 이런 파체들은 웬만하면 좀 줍지 말고 파체는 외우기 힘드니까 좀 줍지 말고 파츠 말고 그냥 막 줍다가 보면 예를 들어 이런 크래커 같은 거 주워왔어. 이거 얼마야? 했는데 만 원이 넘어. 어 다음부터 주워야지? 이러고 왔어. 근데 뭐 뭐가 있을까? 내가 나한테 만 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주워왔어. 이게 얼마지? 하고 주워왔어. 7, 8천원. 다음부터 줍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